예, 한 목사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예. 다른 게 아니고. 네네. 제가 65년도 10월 달에. 네. 예, 북한 정찰 임무를 받고 비행 중 제 뒤에 타고 있는 관측 장구가 한중이님 저기 북한군이 땅굴 파고 있습니다. 해서 상황경으로 보니까 8명의 북한군이 땅굴을 파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와서 상황실에 보고를 했는데, 네. 상황장에 무슨 그런 보고를 하느냐고 관측 장교를 막 욕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도 분명히 본 사건인데 상부에 보고하고 전군에 배상을 거래해줘 했더니 비싼 비행기로 너희들 그렇게 비행하라고 시켰느냐고 하면서 막 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면 상부에 제가 우리가 보고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때리니까 관측 장교가 이제 말립니다. 말리니까 둘을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싸우다가 결국은 참모장실에 누가 연락했는지 참모장실에 불려갔어요. 네, 누가요? 그 참모장실에 이제 상황실에서 보고를 했죠. 그래서 누가 불려갔습니까? 제가 불려갔죠. 제하고 이제 관측 장교가 이제 불려갔죠. 참모장실에. 그 참모장이 한중이 여기가 군대야. 그러면서 저를 꾸짖으세요. 그래서 참모장님, 지금 북한군이 땅굴 파는 중요한 사항을 보고했는데 그걸 믿질 않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를 허위보고자로 때리는데 이게 옳습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정말이냐 그래요. 그럼 못 믿으시면 제 비행기 타세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랬죠. 네. 그랬더니 참모장님이 정말이냐 그러더라고요. 예. 제 비행기 타셔. 제가 분명히 그 자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정군에 비상을 거야죠. 만약 믿지 않으면 우리가 북한군 위험한 북한 정찰을 왜 합니까? 제가 그랬죠. 그런데 알았다고 해놓고 결국은 그 다음 날 저는 중부전서 동부로 비행하고 또 조종사한 사람은 중부전선에서 수부전선으로 비행하는데 또 한 팀이 북한군 땅굴 파는 것을 발견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인정이 됐는데 상장교가 중인 제가 대위인 자기 말을 듣지 않았다고 매일 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상시하게 그 내용을 대통령실에 그다음에 보훈처에다가 보고를 했습니다. 네네. 그랬더니 보훈처에서 6번으로 대통령실에 합참으로 서류가 이첩이 돼가지고 합동참모본부에서 작년 12월 5일 날 제게 회신이 왔어요. 네. 그때 회신을 보낸 사람이 이종식 서기관입니다. 이종식 서기관이 전화번호 이종식. 아, 이종식 서기관. 예, 02-7480244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제게 미국으로 편지가 왔습니다. 아, 그게 언제 일입니까? 12월 5일 날입니다. 작년이요? 예, 그러니까 2개월 전이죠. 2개월 전에. 아,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예. 지난 2개월 전입니다. 2개월 전. 지금부터 2개월 전. 아, 예, 2개월 전. 예, 지금 2개월 전입니다. 그러면은 뭐 1월달이네요. 1월달. 1월달입니다. 예. 아, 금년 1월입니다. 현직에 있는 이중식 서기관입니까? 그렇죠. 어디 합참소속이요? 합동참모본부. 아, 그러니까 회신이 뭐 때문에 어떤 내용으로 보냈는데 회신이 왔다고 하는 거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제가 북한군 땅굴 판 것에 대해서 네. 여러 번 신문에 넣었더니 지난번에 저한테 JW 방송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네네. 남친 땅굴을 처음 발견하셨다는데 내용을 알려달라 해서 내용을 알려달랬더니 그 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네. 네 개의 땅굴이 발견됐는데 보상을 받으셔야죠. 보상 신청하시오. 제가 연락이 왔습니다. 어디 JW 방송에서요?
예, JW 방송사라고 연락 왔습니다. 근데 JW 방송사 해가지고 제 전화번호로 입력이 돼 있으시다면서요? 그때 올 때, 그 다음에 선생님 전화번호도 제한테 왔어요. 제한테 전화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기록해 있잖아요, 지금. 글쎄 말입니다. 어떻게 제 전화로 연락이 왔는지 제가 궁금해서. 그래, 제가 그 당시에 전화를 해서 내가 메모지를 기록했나, 내가 내 컴퓨터에 전화번호를 입력해 놓았는데 그걸 가지고 왔어요, 제가. 아, 그러셨군요. 예, 예, 예. 아,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그 신문에 막 그 땅굴이 있었다는 그 내용을 신문에 막 내고 하다 보니까 우리 그 합참에서 그 문서가 편지가 갔던 모양이죠? 메일이? 아니요, 이제 신문 기자분이 어떤 신문 기자를 전화 와가지고 네. 포상을 받았느냐, 보훈처에다 포상 신청하라고 제가 연락 왔고, 그다음에 거기에 애틀랜타에 있는 참사관이 네. 포상 신청하라고 제게 연락이 왔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포상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보훈처에서 6번으로 넘겨주고 안 돼서 거기 이제 월남 참전용사회 회장님이 대통령실로 하라 그래서 대통령실로 서류를 보냈는데 작년 12월 달, 금년 1월 달에 회신 온 것이 합참에서 이제 회신이 왔습니다. 그 참 이상하네. 그게 그러한 그 내용이 65년 때의 상황을 가지고 지금 포상을 받으라는 얘기인가요? 예. 허허나. 그래서 이제 이분들 얘기는 뭐라겠는가 하면 지배계통을 통해서 포상이 되었다. 이중포상이다. 이렇게 제한테 포상, 그래서 연락 왔어요. 그 나는 포상 받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중포상이냐. 아,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대통령실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아직 답이 안 왔습니다. 아,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까? 예, 그런 상황입니다. 당시에 땅굴을 봤던 그 비행 지역 위치는 어디쯤으로 기억을 하고 계시나요? 예. 전방 강원도 인제군입니다. 인제 쪽에 그게 제일 우측에 있는 땅굴 4개 중에 우측에 있는 제일 우측에 있는 땅굴입니다. 아, 그러면 제 사땅굴인 모양이네요. 예, 예, 예. 3군단 내에 있는 거. 예. 예, 예. 90년도 3월 3일에 발견된 예, 3군단 예, 3군단 내입니다. 예. 예. 땅굴로서 그때 예. 땅굴이 발견되기 훨씬 이전에 땅굴 작업을 하는 것을 목격을 하신 거네요, 우리. 예, 제가 제가 처음 발견했죠. 그 지상에서 이렇게 그게 다 뻔히 다 보이던가요, 허니? 그래서 분명히 제가 저하고 그 관측 장교가 그 주위를 돌면서 관측해서 보고를 했죠. 아. 근데 그걸 안 믿어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 중요한 사항을 안 믿으면 어떻게 하느냐. 전군에 알려서 전군에 비상을 그려야 됩니다. 했더니 네. 그 상장교가 네가 뭔데 하면서 저를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관측장교가 왜 때리느냐고 말리니까 우리 둘을 그냥 때려서 결국은 참모장실 불려간 겁니다. 그 뒤로 그 비행구역 이제 그 위치를 이제 바꿔버린 거네요. 그렇죠. 정찰 그 비행 구역을 굉장히 위험한 정찰한 거죠. 비행 그 정찰 임무를 할 때 그 DMZ를 따라서 이제 비행합니다. 아, 네. 그 네. 남방 한계선 쪽으로 해가지고. 그렇죠. 쭉 하다 보니까 그 땅굴 작업이라는 것을 인제 쪽까지 들어와 있는 것을 보신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인제 쪽에 그 지상에서 땅굴 작업을 하는 걸 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땅굴 작업, 땅굴 파는 걸 파는 거 봤죠. 아니, 그 우리 쪽 영토인데 그게 가능했던 모양이죠? 아니, 북한에서 땅굴을 이제 북쪽 지역에서 남쪽으로 땅굴 파고 들어오는 걸 봤죠. 그러니까는 지금 그 지역이, 아, 예. 저쪽 그, 북한 지역이, 북한이요. DMZ 그, 근처에서. 북쪽으로 해서 땅굴 파는 것을 보신 거군요. 그 인제쪽에서. 예, DMZ 근처에서 북한군이 남쪽으로 땅굴 파는 걸 발견한 거죠. 아, 예. 그러면은 그게 땅굴 파는 거라는 것을 어떻게 직감을 하실 수 있었던 모양이네요. 왜냐하면 북한 내에서 무슨 뭐 자기네 갱도 파는 것일 수도 있고.
했을 그래서, 텐데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해역에서 4개가 발굴됐지 않습니까? 4개 땅굴을 3, 4대가 조직해서 4개 발굴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발견된 그 지도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